네, 문화들 안녕하세요. 추문화입니다. 오늘은 인스타 사진 올릴 때마다 반응 난리 나는 메이크업을 해주는 제가 30분도 넘게 간 샵, 위스 도산의 민지쌤한테 메이크업 받으면서 선생님의 신상 핫템들 추천할게요. 기초는 가볍게 스텝분이 해주시는데 샵 기초는 정말 기본 제품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. 시중에는 뭔가 성분이 들어있잖아요, 다? 근데 오히려 그런 게 피부로 탈수 있어서 완전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기본, 정말 수분, 이런 것만 쓰신다고 해요. 예쁜 립발색을 위해 립밤은 기본이고요. 베이스부터 들어가는데 넓은 붓으로 샥 펴주고 촉촉한 퍼프로 톡톡톡톡. 파데를 요즘에 하나만 사용하셔가지고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병적으로 선생님이 파데를 섞어서 썼는데 이제는 딱 하나만 써도 괜찮은 제품들이 되게 많아서 굳이 꼭 섞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민지쌤은 베이스를 항상 아주 가볍게 해요, 처음에는. 그리고 나중에 색조가 끝나고 한번더 커버를 해주십니다. 파우더로 눈두덩이, 눈썹을 꼭 잡아주셔요. 그래야 색조도 잘 올라가고 안 번지니까요. 레모나도 오늘 진짜 제품 싹 알아왔거든요. 캡처 그냥 딱 준비하세요. 가볍게 눈 전체적으로 색조 깔아주고, 좀더 진한 컬러로 그 위에 올려주셔요. 제가 섀도우 잘못하면 진짜 아줌마 되는 상인데, 제 얼굴에 안 과하게, 은은하게 항상 잘해주셔가지고, 그래서 제가 그래서 30번 갔습니다. 아이라인을 굉장히 시원하게 잘 그려주시는데 네모나들이 안 볼까봐 머리 제가 잡았더니 둘이 눈 마주쳐가지고 완전 빵 터졌잖아요. 웃겨가지고 촬영하다가 몇 번을 멈췄어요. 저는 쌍꺼풀이 얇아서 점막은 안 채우고 끝에만 항상 빼주는데 너무 시원하게, 근데 안 과하게 선생님이 잘 빼주세요. 위에 섀도우로 풀어줘야 되는 건 국룰이죠. 2단계를 꼭 해야지 약간 고급미가 추가되는 것 같아요, 자연스럽고. 저 똥손 벗어났죠? 저도 이런 꿀팁 알고 있다고요. 민지쌤이 여러분, 정말 디테일이 남다른 부분이 바로 눈썹인데요. 제가 어떻게 하면 잘 그리냐고 물어봤더니 절대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려 하지 말래요. 섀도우로는 눈썹 빈 부분만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고, 모양은 펜슬로 살살 잡아주면 자연스러운 눈썹이 된다면 제가 좀 기억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. 애쉬계열 브로우로 노란기 좀 죽이면 눈썹은 끝. 정말 요 눈썹만이라도 맨날 샵에 와서 받고 싶어요. 이제는 속눈썹 붙일 건데 그 전에 뷰러 해주고, 샵에서는 거의 그냥 깜빡 속눈썹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한 올 너무 예쁘게 올라가니까. 속눈썹 잘 붙이는 팁은 그냥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자주 붙여보는 게 답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저도 유튜브 보고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. 와, 진짜 내가 이 맛에 샵 온다. 요 위에 섀도우로 살짝 컬러 올려주고, 애교살 여러분, 요거 진짜 통통하게 잘 만들어지고 예쁘더라고요, 은은하니? 촬영하고도 바로 샀어요. 눈 앞머리 포인트 주고, 마스카라를 아주 살살 엄청 조금만 발라주시는데, 이게 또 많이 바르면 나중에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다쓴 수명이 끝난 마스카라로 저 화장해주시는 거예요. 트위저로 모양 좀 잡고, 불고데. 불고데는 전 여러분 속눈썹 영양제를 써도 꼭 해주는데, 고데기 한 것처럼 지속력이 좋아져서 무조건.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최애 마스카라라고 저도 주셨거든요. 솔이 되게 얇아서 깔끔하게 쓰기가 좋아요. 자, 이제 두 번째 베이스를 시작해야 돼요. 눈 화장까지 다 됐는데 피부가 안 깨끗하니까 완성도가 되게 떨어지죠. 제가 피부 화장에 좀 목숨 거는 이유. 아, 갑자기 이태 일이 너무 터져가지고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죠. 미안해요.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. 여튼 아까 깔아준 같은 제품으로 올려서 2차 베이스 해주고, 컨실러 아주 얇게 깔아준 다음에 납작붓으로 톡톡톡 두드려서 또 커버를 해주시는데, 근데 이게 진짜 얇게 하는 게 포인트라 집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저도 샵에 올 때만 이렇게 받고 있어요. 다크도 살짝 가려주고, 요거는 노베브 제품 기획으로 받으신 거라고 하는데 약간 강하게 올라가가지고 뒤에 컨실러로 죽여주셨어요. 애교살 음영은 정말 사랑입니다. 저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. 턱 쉐딩 꼼꼼하게 해주시고,
저는 또 코가 귀엽잖아요. 그래서 쿠쉐딩 항상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콧대부터 쓰면 너무 코가 길어지니까 딱저 부분부터 콧볼 전체적으로 쉐딩을 싹 해요. 갑자기 조각된 내 코. 저는 이게 내 코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. 긍정적으로. 이거 선생님 요즘 되게 좋아하는 크림 섀도우인데 손등에 펴서 퍼프로 톡톡 발라야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. 얼굴 유전 터지는 사람이라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해줘요. 진짜 이 파데는 여러분 선생님 안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셔요. 적의 기름이 가장 잘 잡힌대요. 약간 뭉친 블러셔 부분 펴주고 이 컨실러 팔레트는 샵 가면 다 있는데 저 안에 들어있는 컨실러가 다 달라요. 선생님들이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예요. 마지막에 가장 얇고 작은 붓으로 톡톡 점이나 이런 거 커버해주세요. 레모나들 오늘 이거는 진짜 꼭 캡처하세요. 얼마 전부터 너무 예쁜 하이라이터 조합으로 발라주는데 여기서 보여준다고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, 저도. 이거 발랐을 때 스코어가 저보고 너무 예쁘냐고 뭐냐고 물어봤을 정도인데 이게 진주알 박은 것처럼 얼굴이 확 살아나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, 처음에. 하나 바르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. 그리고 이번 립 조합 정말 사랑입니다. 이걸로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잡아주시는데 요 단계를 해야지 여러분 입술색이 되게 오래가요. 요립 라이너는 선생님이 요즘 완전 빠지신 건데 플럼핑 돼서 살짝 샤한 느낌 나는 시원한 그런 제품? 여기서 입술 비대칭 같은 거 살짝 잡아주고요. 여러분 이거 립 컬러 너무 예쁘죠? 실제로 제가 진짜 너무 예뻐서 끝나자마자 바로 구매했어요. 얼굴 확 살아나면서 촉촉한데 너무 막 앵두 빨간 요런 느낌 아니라 진짜 예쁘더라고요. 마지막 요 광채 트기까지 올려주면은 진짜 키스를 부르는 입술 완성. 어때요? 저 지금 키스 좀 불렀어요? 인중 짧아지게 쉐딩 살짝 넣어주면은 립까지 끝. 여기서 여러분 끝이 아니라 필수는 목이랑 얼굴 톤이랑 좀 맞게 토너 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. 이거 AOA 제품인데 이게 엄청 잘 펴지고 잘 발린다고 하더라고요. 톤업 러브로서 또 샀잖아요. 나는 촬영만 가면 이렇게 돈을 쓰고 온다. 레모나도 혹시라도 샵갈일 있으면 원하는 걸다 말해야 돼요. 전문가도 내 얼굴을 바로 파악하기는 진짜 어려워가지고 좀 내가 원하는 거 확실히 말해야 돈 아깝고 서로가 좋습니다. 이거 좀 기억하세요. 오늘 제가 30번도 넘게 간샵 미스도선 민지쌤한테 메이크업 받고 선생님 신상 꿀템들 털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? 여기 진짜 아끼고 아껴놨어요. 우리 레모나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.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. 안녕!